자, 그리고 강동 선수가 무려 뱅크샷을 4개나 성공시켰어요. 자, 오늘 뱅크샷 비율도 굉장히 지금 좋고 성공률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자, 4세트. 워너 선수의 초구. 자, 오늘 초구는 놓치지 않습니다. 자, 초구에서 다득점으로 지금 풀어갈 수 있는 배치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지금 잘 나와주고 있고. 자, 둘 다. 돌리기. 좀 뻣뻣한데요? 아. 네. 짧게 빠졌어요. 자, 오늘 옆돌리기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강점을 보여주고 네. 있었는데, 아, 이제 아무래도 막바지에 몰려있다 보니 좀 긴장을 했나 봅니다. 두께를 조금 놓쳤나요? 두께를 조금 더 조금 두껍게 가져갔으면 스핀 형태가 네. 더잘 살아났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강동궁 직접 올라가죠. 자, 키스 타이밍이 오, 잘 풀어냅니다. 자, 편안한 두께 스트로크로는 지금 키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스트로크를 써줬죠. 끌어서 가네요. 끌어서 안으로 돌리기로. 그런 압죠. 자, 여기까지 들여다봤어요. 네. 오, 접근합니다. 접근합니다. 자, 끝까지. 오나요? 자, 아. 여기서 종이 한장 차이로 빠지네요. 다 거의 근접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런 세 바퀴 돌아오는 형태는 네. 쿠션에 지금 맞으면서 각도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야. 아, 지금 충분히 지금 득점이 될것 같았는데, 아. 0.9점까지는 줘야 됩니다. 바깥 돌리기. 바로 또 득점 이어가는 원호수. 지금 두꺼운 두께로 안쪽으로 키스를 처리하면서 지금 스핀샷 충분히 가능하죠. 자, 회전의 많은가요? 좀 형태가. 많은데. 네, 퍼져 아. 나갑니다. 자, 한점한점 붙여가고 있습니다. 원원수 강동공 2대 1. 조금 길게 떨어지고 말았죠? 두께를 조금 더 사용하면서 스핀 형태를 진행시켰어도 지금 괜찮은데 두께가 조금은 얇게 맞았어요. 자, 강동 선수 옆 돌리기. 자, 5 쿠션. 키스는 잘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 살짝 빠지고 말았어요. 자, 지금 키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한 두께에서 회전력을 더 가져가야 되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지금 위치였거든요. 네. 자, 비껴치기로. 자, 너무 내려오는 듯. 네, 공에 직접 맞고 말았습니다. 자, 똑같이 또 공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지금 넣어치기 각도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자, 크게 갑니다. 강동공. 자, 회전력을 조금 줄여주면서 각도를 크게 만들죠. 와, 와! 네.
강한 타격으로 언뱅크 넣어치기. 자, 먼 지점. 사이 공간도 꽤 넓었거든요. 그쵸, 이 넓은 사이 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강한 타격과 적은 회전량을 사용하면서 네. 각도를 크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자, 오늘 뱅크샷 6개째 성공입니다. 강동궁 선수. 자, 비껴치기로. 아, 비껴치기 득점. 자, 포쿠션 진행 굉장히 지금 좋았고요. 야, 옆돌리기. 자, 짧게 들여다 볼 건데요. 조금 길어지는 느낌인데. 길어 보이는데요. 네. 자, 살짝 길었어요. 자, 석점을 붙였습니다. 4대 2. 생각보다 지금 당점이 하단으로 많이 꽂히면서 지금 공 맞고 분리가 많이 커졌거든요. 네. 살짝 길었어요. 몰아놨습니다.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는 원은수 선수인데요. 자, 뱅크샷. 사이 공간으로 쏙 빠져나갑니다. 조절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오차가 생겼죠. 자, 우선 본인이 원하는 지금 3 쿠션 지점은 잘 이제 떨어뜨려 놨는데 네. 3 쿠션이 진행되는 지금 라인을 지금 좀 착각했어요. 자, 안으로 짧게 시도합니다. 키스가 아. 났어요. 자, 갑니다. 반응이 또 키스가 지나갔고 아. 득점으로 어, 네. 아, 키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득점. 아, 살짝 키스가 났는데 우리 방향을 더 잘 잡아줬어요. 직접. 살짝 길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굉장히 키스가 정확하게 지금 각도를 조절해줬습니다. 네. 자, 비껴치기로 짧게. 자, 올라오는 공. 네, 잘 올라와 줍니다. 자, 좁은 틈을 아주 잘 공략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거 샌드까지 득점. 지금 비껴치기로. 자, 코너 깊숙하게 들어와서 아, 조금 길었어요. 자, 지금은 회전을 억제를 하고 진행시키기보다는 회전을 많이 써서 조금 끌었다 가는 형태로 진행을 시키면서 득점 확률을 높여줬는데 아, 마지막까지 회전이 네. 살지는 못했어요. 코너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넉점 차입니다. 원은 선수는 이번 세트를 반드시 따내야 되죠. 자, 다시 한번 무시무시한 지금 공격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아, 네, 직접 걸리고 말았네요. 저렇게 되면서 지금 원은 선수 3이닝 연속 공타.
자, 강경 선수. 자, 노란 공으로 옆 돌리기 네. 시도인데요. 자. 아, 횡단으로. 네. 자, 곧게 올라갑니다. 횡단 샷 득점. 아, 오늘 강동근 선수는 이 횡단 샷이 숨어 있어요. 잘 찾아내야겠네요. 네. 아, 이 키스도 굉장히 지금 위험했고, 와. 네.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횡단을, 어. 3세트에서 강력한 그 횡단 샷이 한 번 또 있었고요. 자, 지금은 옆돌리기. 옆돌리기. 조금 빠질 수 있는데. 자, 아, 힘 조절 좋았습니다. 네. 자, 속도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가다놨네요. 네. 자, 옆 돌리기 부드럽게 진행하면서 득점. 또 옆 돌리기죠? 옆돌리기. 네, 3연속 득점. 자, 지금 빨간 공 컨트롤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적구 맞는 형태가 굉장히 안 좋게 맞으면서 다음 공 배치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7점 차 지금 벌어놨고요. 자, 리버스로. 자, 회전력 타고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4연속 득점. 자, 이제 나머지 5점. 자, 부드럽게 회전력 조절 잘해주면서 깔끔하게 성공했고요. 여식이 노리나요? 자, 옆돌리기 형태의 더블. 네. 리버스 핸드로 들여다보는. 자, 각도가. 네. 자, 나오는 각도가 좀 퍼지죠? 힘이 좀 빠지면서 풀리고 말았죠? 힘이 조금 더 있었다면 회전력이 살면서 지금 리버스 핸드 네. 각도가 딱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너무 천천히 들어갔어요. 풀리면서 지금 멈췄는데 이것도 오는 선수 기회 잡을 수 있을 듯. 자, 앞전에 지금 3뱅크를 또 한 번 실수를 네. 했기 때문에. 자, 오늘 뱅크샷 4개 성공. 왼손으로 갑니다. 자, 3뱅크 이 각도가. 자, 접근하죠. 좋네요. 좋죠. 오늘 뱅크샷 5개째 성공. 자, 추격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왼손으로 각도 잘 만들어내주면서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뱅크샷. 자, 연속으로 갑니다. 자, 지금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 네. 한 개각에 딱 부딪혀 있습니다. 옆고 타고 아, 지나갔어요. 자, 이번 뱅크샷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빨간 공 때문에 큐대를 살짝 지금 들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생각한 것보다 지금 회전이 지금 더 많이 걸려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아쉽게 뱅크샷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깥 돌리기가 만들어졌죠. 자, 정확하게 꽂습니다.
나긋하게 만들면서 코너를 향해 내려오는 바깥 돌리기. 자, 넉 점 남아 있고요. 자, 지금은 살짝 맞세 형태로 진행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살짝 들었어요. 우선은 평범하게 네. 찍기 형태로 충분히 나오네요. 네. 아, 쭉 밀고 갑니다. 옆 돌리게 됐죠. 네, 반만 들어 올려서 맞세. 잘 눌러놨네요. 아주 좋은 당점을 선택을 해주면서 옆돌리기 굉장히 좋은 득점 보여줬고. 자, 나머지 석점. 자, 옆돌리기 직접 향합니다. 네, 살짝 밀고 들어갔어요. 자, 이제 두 점 남아 있습니다. 종착역이 보이고 있는 강동궁 선수고요. 좁은 각이기 때문에 조금 섬세하게 다뤄줄 줄 알았는데 좀 강력하게 다뤄주네요. 자, 네. 6이닝인데요. 3연속 득점에 13-4. 자, 옆돌리기. 자, 대전인데요. 네. 자, 역회전까지 잡아서 자, 갑니다. 갑니다. 아, 앞쪽에서 네. 살짝 잘리고 말았어요. 오랜만에 또 헐크샷 한번 나왔거든요. 자, 오늘은 헐크 출연 많이 했죠. 네. 강력한 스트로크로 지금 그림을 많이 그려주고 있는데 아. 지난 그 현스대에서는 상대도 그 헐크 큐를 착용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은 좀 색깔이 빠진 상대죠. 그 헐크 상대가 참 잘 어울리는데요. 네. 자, 같이 한번 노려보는데 아, 접근하지 못합니다. 아, 여기서 좀 더 집중해줘야 되는 원우 선수인데요. 조금 더 붙여서 지금 압박감을 줘야 되는데 만만치 않게 지금 공이 오고 있어요. 자, 두 점 남아 있는 강동구. 자, 노란 공을 이용해서 지금 더블 형태로 리버스 핸드. 자, 접근하죠. 이번에 아. 성공합니다. 네. 자, 빨간색 공이 잘 기대 있다가 이번에 풀려납니다. 자, 매치 포인트 강동궁. 자, 지금 노란 공 오른쪽으로 또 바깥 돌리기 강하게 짧게 직접 득점 마무리 강동궁 선수 깔끔합니다. 자, 호수를 넘어서 이제 바다로 향합니다. 그곳은 바로 32강이 되겠죠.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아주 성적이 좋아요. 에버리지도 아주 잘 나왔죠. 자, 두 선수 모두 에버리지 정말 좋고 좋은 경기를 펼쳐줬는데 네. 아, 강동궁 선수가 조금 더 실수를 줄이면서 32강에 먼저 네. 도달을 했습니다. 살짝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를 잘 풀어냈어요. 네. 원호 선수도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아쉽게 됐죠. 자, 어떻게 보면 대진운이 좀 안 좋았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실력으로 에버리지 좋은 공격력 보여줬는데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네. 자, 좀 깔끔한 경기를 보여주는 강동궁 선수. 아, 아직까지 이제 멈춰설 선수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행진을 하게 될까요?
자, 3대 1 승리를 거두면서 강동 선수 32강 진출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